예이펭배 제 둘째 날 시합입니다. 첫째 날은 일본하고 중국이 뒀는데요. 중국이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한일전인데요. 한일전 주장전, 전설의 기사 두 명이 만났습니다. 20세기 바둑 황제 조훈현 구단과 일본에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기사, 먼 훗날 20세기를 대표하는 기사, 그러면 누구일까 했을 때 다케미야 구단입니다. 우주류의 다케미야 구단. 가장 인기가 많았던 프로기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주류라는 건 아마추어한테 아주 인기가 많았던 기풍인데요. 인공지능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 아주 인기가 폭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자체로서의 다케미야 구단은 여전히 인기가 좋습니다. 다케미야 구단은 51년 1월 1회생이에요. 조훈현 구단보다 두살 많은데요. 조훈현 구단의 천적입니다. 조훈현 구단이 또래의 기사들한테 역대 성적에서 밀리는 기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케미야 구단한테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어린 시절에도 3전 3패, 그리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1인자가 된 뒤에, 그 뒤에 만난 뒤에도 공식 전적 1승 3패입니다. 그래서 공식 전적에서 역대 전적이 1승 6패로 밀려요. 비공식 전적에서도 2승 3패로 지고 있기 때문에 조훈현 구단의 거의 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 거의 30년 전에 둔 거고요. 공식 대국이 이번이 30년 만에 대국하는 겁니다. 자, 조훈현 구단의 흑번으로 뒀는데요. 자, 3-3. 조훈현 구단 최근에 인공지능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정석 벌써 인공지능 냄새 폴폴 풀리죠. 아마 다케미야 구단도 인공지능 공부를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자, 여기 뒀을 때 이수는 좀 심하죠. 이렇게 지킨 수는 두터운 수긴 하나, 인공지능은 타이트하게 바둑을 두라고 합니다. 보통 이 장면에서는 여기까지 와서 이한 점을 공격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슨하게 자기 집을 좀 중복 형태로 지키는 거로는 바둑을 이길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두고 뒀을 때에도 역면에선 위로 둬야 됩니다. 위로 와서 이한 점을 전체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형태를 둬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통 이렇게도 많이 두는 거 아닙니까? 할수 있는데, 이렇게 두고 조훈현 구단이 호구를 치면서 흑의 승률이 역전이 됐습니다. 백보다 좋아졌어요. 이 바둑은 중국에서 주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덤이 7집반인 걸 감안하면 몇수 두지 않아서 벌써 흑이 유리해졌다는 거는 백의 실수가 꽤 컸다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젖히고 늘고. 이 쉬운 수도 심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여기서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압박하지 말고 이렇게 다가서라는 거죠. 그러면 흑은 이렇게 두는 게 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뒀으면 한 백의 승률이 한46% 정도니까 아직은 뭐 한판의 바둑이라고 할수 있겠죠. 실전은 쉬웠더니 재빨리 자세를 갖췄어요. 이렇게 빨리 자세를 사는 형태를 갖추면서 조훈현 구단이 조금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무상기에 왔을 때 이수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한칸더 오는 게 좋은데, 이 정도 차이는 뭐 사실 별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니, 천하의 우주로 다케미야 구단이 3-3에 들어갑니까? 네, 3-3에 들어가는 게 인공지능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은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백이 세력으로 중앙을 두고 있는 만큼 걸쳐야죠. 3-3에 들어와서 흑한테 이렇게 선택권을 줬죠. 그렇다고 조훈현 구단이 세력을 쌓는 분은 아니니까 실리를 딱 이렇게 챙겨놓고 보니까 백이 여기에 쌈짓두고 조금 이렇게 빵따냈지만 이건 세력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둑이 조훈현 구단 쪽으로 조금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2부군은 중앙 세력을 펼치는 감각을 겨루는 건데요. 뭐 인공지능은 뭐한 칸대 옆에 뭐한 칸대 옆에 얘기하지만 다 비슷비슷하게 좋은 자리입니다. 조훈현 구단 원래 이렇게 빠지는 게 가장 좋다, 이쪽에 약점이 있는 만큼 귀를 지키는 걸로 흑이 충분히 우세하다 그러지만, 그렇게 수비적인 수를 두는 분이 아니죠. 조국수님 여기 딱 바로 깊숙이 삭간 갑니다. 공격해봐라 이거죠. 그렇다면 흑도 깊숙이 들어왔으니까 백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막아야 됩니다.
타이트하게 막으면서 최대한 집을 키워야 한 집이나 한집반 정도 부족한 형세로 따라갈 수 있는 건데, 실전은 느슨하게 두니까 조국 스님이 이렇게 구부려서 백집이 굳어지고 흙돌도 이제 단단해서 별로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철하고 여기를 밀었는데요. 최대한 삭감시켜 놓고 두게 됩니다. 이제 백집이 많이 불어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좌하기를 이렇게 호구 친 거는 이 많이 상용의 수법이죠. 여기 귀를 젖히겠다 이거죠. 여기 흙돌을 원래 흙이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강하면 이 끝내기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둔 건데, 조국 스님, 내가 이렇게 연결만 하고 이렇게 큰 끝내기를 당하겠어? 양보 안 합니다. 단수를 쳐요. 이렇게 뒀으면 백이 이렇게 씌워서 차단하고 공격을 가야 돼요. 이 흙돌과 이 흙돌을 차단하고 공격을 가면 그래도 6대 4 정도는 됩니다. 물론 흙이 6인데 40% 정도면 아직 모르는 승부입니다.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승부죠. 이거 따내면 이쪽이 점점 강화되면서 백돌이 강화되면서 흙이 위험해지니까 이렇게 못 따요. 이렇게 두면 될걸 패싸움을 하면서 백의 승률이 20%대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제 조국 스님의 승률이 80% 정도 돼요. 자, 여기에서도 강수를 둬야 된다 그랬죠. 인공지능은 항상 타이트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버텨서 타이트하게 뒀어야 돼요. 실전은 느슨하게 받았죠. 패를 따내니까 이런 돌이 이 돌의 흑돌 석점의 삶에 조금씩 도움을 줘요. 아까 백돌이 여기 있어야 공격에 도움이 되는데, 백돌이 여기 있으니까 상변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흑돌 좌변 석점 그 안정하는 데는 아주 흑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약간 악습패고 뒀는데, 요런 거에서 이득을 보니까, 이쪽이 이미 백돌이 충분히 두터워졌죠. 그러니까 조국 스님이 두터운 것 플러스 두터움은 중복.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패감을 쓴 겁니다. 애따 모르겠다고 패를 안 받았는데, 이렇게 두고 나니까 상변의 백집이 많이 부서졌죠. 여기까지 투자했는데 이 수는 진짜 이 흑돌과 이 백돌의 교환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더 백의 손해처럼 된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장면에서 형세가 백이 아주 절망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까지 됐을 때 승률 그래프나 이런 거를 보면 지금 백이 잘 두면 한 31%? 한집반 정도 분리? 그 정도밖에 안 분리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강하니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붙여서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좀 사람은 좀 두기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면 흙이 여기서 자체로 수습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고 바깥으로 도망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흙이 백이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수습하는 정도가 되는 건데, 흙이 중앙은 좀 두터워졌지만, 요쪽 실리를 내줬죠. 이렇게 두고, 백이 이곳에 두면, 흙이 승률로는 한 7대 3, 그리고 집으로는 한집반 조금 강하게 흙이 좋은 정도. 그렇다면, 뭐란 얘기죠? 한집 반이란 얘기는 아직 모르는 승부란 얘기입니다. 근데, 닭개미 하고 다니, 사람 좋은 사람처럼 계속 느슨하게 돼요. 이렇게 가르고 두면은 공격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좌변을 넘자고 해서 사는 거 형태를 갖추니까 이미 거의 살아있는 돌이에요. 더 이상 잡힐 돌이 아닙니다. 그러면 백은 이돌두 점을 바탕으로 이 흙을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기 앞서서 요거를 하나 선수하자고 뒀거든요. 원래 이렇게 오면 흙이 좀 찝찝합니다. 여기 밀고 들어가면 이 흙이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되는 거니까. 근데 단수를 치고 요걸 하나 밀어놓고 여기 아직 뒷맛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치중이라든가 여기 치중에 급소가 있거든요. 내버려 두고 우변을 발빠르게 차지해 버립니다. 조은영 구단 특유의 그 속력 흑마 딱 나오니까 흙의 승률이 쫙 올라가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차이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승률 8대 2가 정도 됐습니다. 8대 2. 집으로는 한세집반 정도 우세한 그런 형세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원래 닭개미하고 다니 아주 힘이 좋은 바둑이거든요. 힘이
힘으로 강력하게 막 눌러옵니다. 계속해서 눌러가요. 이 수는 좀 과했습니다. 원래 그냥 늘어두는 건데 과하게 젖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한데? 그리고 조윤영 구단이 여기를 찔러갔습니다. 이때 다케미야 구단이 이렇게 받은 수가 패착입니다. 다케미야 구단이 가장 국후 후회한 수예요. 여기서는 불문곡지 이걸 단수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단수를 쳤는데 흙이 그냥 이어주는 게 원래 정수거든요. 이렇게 있는 게 원래 정수입니다. 이어주면 같이 입고 두는 게 이게 원래 정상적인 진행이에요. 우변을 거기를 뚫려주고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같이 입고 여기 상변은 뚫려도 괜찮습니다. 여기 뚫려도 이쪽을 치받아서 여기를 좀 괴롭혀야 바둑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아까 그 세집반 불리한 바둑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 두면 흙도 여기를 빠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둔 상황에서 아까부터 놀이라는 곳 이렇게 급수 한 방을 가서 여기를 괴롭히던가 아니면 이 중앙의 흙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를 붙여서 좀 깨지더라도 전체를 공격하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주변 벽돌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게 7대3과 7대3의 승률과 백이 3집 정도 불리한 바둑이 유지되는 비결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지 않고 흙이 이렇게 두지 않 백이 이렇게 두지 않고 중앙을 그 이렇게 막아서는 많이 불려요. 다케미야 구단은 자기가 이렇게 흙일로 단 백일로 단수를 치면 흙이 뚫을 거라고 복귀할 때 혼자의 복귀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뚫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 내가 따내서 이건 좀 바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바둑이 되면 실제로 이거는 바둑이 됩니다. 거의 6대4 정도로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집 차이도 한 집반밖에 안 납니다. 한 집반이면 거의 5대5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봤을 때 6대4란 얘기지 사람끼리는 5대5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케미야 구단은 이 단수를 안 친 거를 국후 가장 구애했어요. 여기 쳤어야 된다. 이 단수를 치지 않았으면 쳤으면 그래서 아직은 모르는 승부 아니냐라는 게 다케미야 구단의 국후 감상이었습니다. 실전은 그 단수를 안 치고 여기를 막았어요. 거기를 막는 순간에 조은영 구단의 눈이 번뜩였죠. 조은영 구단은 승기를 탁 낚아채는 솜씨가 천하일품입니다. 거기를 두니까 여기 딱 먼저 단수 치면서 이 단수의 가치를 확 떨어뜨려요. 단수를 치고 이때 젖혀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은영 구단의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쇼타임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 늘었을 실전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단수를 치니까 이거 입고 이어야죠. 이 빵단 거북등 빵따냄이니까 이걸 줄 수는 없잖아요. 입고 젖힙니다. 이 석점도 역시 못 주죠. 이거 주면은 이 흑돌도 공격이 안 되니까 이어야 돼요. 그때 젖혀서 이 우변에 있는 백돌을 통으로 잡으러 간 겁니다. 자, 여기 입고 붙였어요. 밑으로 받고 단수 쳤을 때 자 여기서 원래 인공지능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주고 두라는 겁니다. 살려주고 이렇게 둬도 한 두 집반 정도 흙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집반 정도 한 80% 정도 흙이 좋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건데 그건 인공지능이고 조국 스님이 그렇게 편안하게 도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도주죠. 유리할 때일수록 더 강력하게 두는 게 조국 스님의 특징입니다. 조국 스님 바둑의 특징이에요. 자, 곧장 잡으러 갑니다. 맞고 치중. 죽었다 이거죠. 두 집 어디서 따는 게 아니고요. 따면 늘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패를하게 따는 게. 따면 이렇게 늘겠다는 거예요. 늘어서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맞고 패를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나마 맥점이에요. 이수는 위쪽 요 돌에 붙인다든가 이런 맥점과 우변 석점을 움직여서 살려오는 것을 맛보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아우 나 이거만 먹을래 하고 이렇게 두면 바로 역전입니다. 51대 49 정도로 아마 백이 좋을 거예요. 귀가 다 죽으니까 이거 잡아도 안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둬서
이런 식으로 뭐 애초에 여기는 이렇게 잡으면 백이 막는 게 선수거든요. 넘어가야 되잖아요. 요렇게 바둑이 되면은 이거는 위험합니다. 이거는 흑이 위험해요. 이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 여기가 아주 좀 복잡한 게 많아요. 그거 말고도 4루 뭐 이런 식으로 와도 위험하죠. 위험한 게 많아요. 그런데 절묘한 맥점이 준비되어 있죠. 여기 딱 갖다 붙였습니다. 여기를 넘으면 끼어 있습니다. 수상전이 안 돼요. 요걸 두는 건 요거 하나 먹여쳐 놓고 단수 쳐서 하나 두 수, 여긴 세 수, 백이 다 잡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니까 닭개미하고 일단 요걸 일단 선수하고요. 따내고 요렇게 젖힙니다. 일견 맥점이에요. 일단 받아야죠. 이렇게 단수 쳐서 맥점을 구사했습니다. 여기서도 인공지능은 그냥 늘어서 이렇게 두고 잡을 때 이렇게 해서 살아라. 요거 죽어도 이거 크게 먹었지 않냐? 그리고 아까랑은 좀 다르게 좀 공배를 다 메우면서 둔 거라 이렇게 되면 흙이 살아 있잖아요. 놓고 따기를 안 해도 됩니다. 이 진행은 대략 한 7집 정도 흙이 우세한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기는 거죠. 7집이면 많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연구단 양보가 없어요. 이렇게 밑으로 빠지고 빵 따냄을 줍니다. 빵 따냄을 줘서 이거는 막상 위험한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인공지능도 승률을 쭉 떨어뜨려요.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고. 근데 진행되고 나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면은 다시 흑의 승률이 쭉 올라갑니다. 인공지능이 흙물이, 그러고 흑의 승률을 쭉 떨어뜨렸다가 한수 진행되면 아니야, 내가 착각했어. 그러고 승률을, 흑의 승률 다시 올려줘요. 여기 단수 쳤을 때에도 원래는 이렇게 딱 아래로 이었잖아요. 인공지능은 위로 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래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뒀어야 흑의 승률이 80%고 요 상황에서 아래로 이으면 흑의 승률 35%라고 그래요. 역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족수님이 여기에 실제로 여기다 두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 역전이야? 큰일 났네 그랬는데 족수님이 딱 여기 딱 이걸 백이 따내고 족수님 단수 치니까 인공지능이 아니야 마이 미스테이크 그러면서 흑의 승률 다시 쭉 올려줘요. 조국수님이 순간적인 판단력이 인공지능을 압도할 정도로 승률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행되는 거 보고 실제로 단패죠. 흑이 팻감이 있고 백은 팻감이 없어요. 흑은 팻감이 있습니다. 흑은 팻감이 있기 때문에 백이 팻감이 없어서 안 된다고 나와요, 백이. 자, 일단 팻감 하나 있죠? 받았습니다. 자, 여기 했을 때 이렇게 단수 치는 팻감이 있는 거예요. 이쪽 뒤로 단수 치는 건 양패라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을 입구패를 해야 되는데 다음 팻감이 어디 있어요? 팻감이 없죠? 백은 이제 팻감이 없습니다. 팻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게 다 죽으면 뭐 웬만한 거 끊어 먹어도 안 돼. 이런 거 도로 따 먹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팻감을 좀 만들려고 여기를 하나 끊어요. 이거는 패를 이은 다음에 여기 먹여서 다 먹는 팻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스님이 아이고 왜 그러셔 형님 왜 그러셔 그러고 딱 땁니다. 이제 양패가 돼서 패가 해소된 거예요. 요거 패를 안 받은 겁니다. 패감을 만들자고 둔 거지만 패를 안 받아준 거예요. 또 여기 패를 여기 단수 쳐서 요쪽을 다 잡자고 했을 때 받아주지 않고 우변을 돌파합니다.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막 뒤로 후퇴했을 때 패를 하나 받은 다음에 빵 따내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흑이 이긴 거로 끝난 거로 나와요.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백이 좀더 버틸 수는 없을까 하는 게뭐 패를 잘하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은 있어요. 이 장면에서 백이 좋은 수를 두려면 가장 최소한은 원래 여기를 잇는 겁니다. 패를 딸때 백은 여기 자체 패감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따면 흑은 다른 곳에 팻감이 없어요. 아까 여기 단수 치는 팻감으로 좀 백이 난처했는데 지금 이렇게 메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렇게 그 밀고 들어가는 팻감으로 여기 자체 패싸움을 계속했으면 이게 그나마 아까의 패보다는 백의 입장에서 좋은데
그래도 어차피 팩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제 승률이 그 실전은 양패 같은 거로 이제 중앙이 다 잡히면 우변이 다 잡히고 여기까지 돼서 결국 조은영 구단은 이쪽을 먹고 하변을 다 죽였습니다. 이거 다 죽여도 이걸 크게 먹었기 때문에 많이 이겼다는 거예요. 자산기 뭐 팩감 쓰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잡으러 왔지만 이게 잡힐 돌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넘어가서 확실히 사는 순간에 좀 단면국 비슷하게 다 돌을 던졌는데요. 이 던진 상황에서의 형세는 어느 정도 차이냐? 한 13집 정도 조은영 구단이 좋습니다. 조국수님 이걸 다 잡았기 때문에 다 죽어도 13집 정도 유리한 상황. 승률은 이미 99%가 넘어갔습니다. 30년 만에 만나서 조국수님이 과거의 전적을 씻는, 과거의 불리한 전적을 씻는 그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바둑은 초반부터 조국수님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바둑이기 때문에 조국수님 완승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일 조국수님과 예외핑 무단 결승전이야 다름없는 시합을 두거든요. 응시배에서의 만남 이후 31년 만에 제대국을 하는 건데, 물론 중간에 몇번 두긴 했습니다만 큰 승부는 내일이 굉장히 큰 승부입니다. 아주 기대되는 한 판. 내일 봐도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